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건설 마저 건설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배가 고파요. 배고프니까 먹어. 먹을 게 몇 개나 있죠? 얘도 배고프니까 먹고. 먹을 거 없다. 그러면은 큰일인데? 나무 어느 정도 있네요. 나무로 장작 좀 캐고 이 닭으로. 닭이 걱정인데? 야, 닭. 그리고 빗물. 빗물 채집기. 집수기는 빗물과 아침이슬을 용기에 모아 마실 수 있는 신선한 물을 제공합니다. 녹색 버튼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녹색.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이제 물을 얻을 수 있는 생겼기 때문에 야, 너도 와봐. 나도 먹어야 돼요. 배고픔. 오케이. 먹이 주고 너 물도 먹어. 물도 먹고 그다음에 요리하고. 아, 요리 두 개밖에 못 하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로한테 줄수 있는 게, 큰일 났다. 지금 질병 두 명이니까 질병 치료도 해줘야 되고, 애들 딱 굶어 죽겠네. 아, 내가 먹을 것도 없다. 미안하다 진짜. 와. 야, 내가 먹을 게 없다. 먹을 걸 어떻게 하지? 얘도 하나 먹어야 되는데. 거의 다 밤이 돼가죠. 얘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보루에다가 그나마 먹을 거 하나 줘야 되겠다. 이 물. 굶어 죽겠다. 와, 미치겠다. 미치겠다. 수리소. 수리할 거 없어요. 수리할 것도 없고. 이제 밤에 또 미션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보루 보면은 다음 턴에 이제 전쟁을 언제 할지 나오기 때문에, 작업대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판자 8개. 판자 8개를 얘가, 지금 5개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오케이. 이제 작업대 업그레이드 하고 톱질대 업그레이드 하고 이거 2개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것 같아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전투가 시작을 하네요. 아, 화살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됐다. 오케이. 획득. 솥을 획득한 다음에 여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 업그레이드 해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에이, 몰라 해. 여기 지금 작업대 업그레이드 했어야 되는데. 아, 작업대를 업그레이드 했어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그쵸. 이거 물 업그레이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와. 어쨌든 얘로 이것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물은 됐어요. 물은 됐다. 물 4개. 손상된 검. 농장을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 농장. 아니, 너 말고. 너가 판자 하나 더 제작하고요. 농장을 해야 돼. 농장을 해야 지금 돈벌이가 되는데. 아, 이거 너무 하지 않나 진짜 이거?
철 정원 텃밭을 만들려면은 아 철이 필요해요. 나머지는 지금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지도시라서 만들어서 지도시라서 만들어야 되나? 지도? 아 죽겠는데 이러다가 완성이 되면은 여기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죠? 업그레이드 구루터기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철 하나 게임 속도 증가 게임 속도 2배 준비가 됐고요. 됐다. 야야 됐다. 뛰어 전부 획득 됐고요. 됐다. 자 그러면은 정찰을 가야 돼요. 됐구나. 그러면은 야 탈진이다. 야 왜 그래? 물을 얘를 안 줬구나. 그러면은 얘가 나가죠. 얘가 나가는 걸로 하고 아 가봐야 뭐 할 게 없는데 저쪽 지역 가볼까요? 저기 못 가봤던 곳 여기 있죠. 여기 뭐지 이거? 여기 지금 좀 못했잖아요. 이제 그쪽 지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도착을 했고요. 오케이 이런데도 이제 찾아봐야 되고 오오오오오 숨고요. 이 상호작용 여기도 한번 해보고요. 여기 지금 좀 못했던 거 있잖아요. 그 마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가. 없어졌다. 시간이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저기 재료도 많죠? 전부 획득. 전부 획득. 어차피 얘는 못 봐요. 여기 두 개 더 있네요. 근데 지금 걔가 올 텐데 오고 있죠. 지금 오고 있죠. 이거 한번 간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개 가져가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아 시간이 너무 없는데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리니까 아 뭘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가면은 오케이 가자. 이쪽에서 못 봐요.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오 큰일 났다 지금 보세요. 이거 오 큰일 났다. 뛰어 이쪽도 갔어야 되는데 이쪽은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퇴적 마을에 도착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이제 전투로 쳐들어오고 있죠. 그다음에 탈수하네. 얘 물 좀 먹이고. 얘는 먹거리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얘도 갈증이구나. 갈증. 물이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장작을 좀 만들어서. 장작을 좀 만들어서
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물 먹어. 그렇지, 물 한 번 더 먹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더 먹을 필요 없어. 빨간색일 때 먹어야 겠다, 물도. 아, 미안해. 아, 수리해, 수리. 먹거리 도서는 됐고, 여기 있다! 달걀! 야, 달걀 갖고 와! 야, 안 돼! 수리해! 야, 수리해, 수리해. 그리고 너, 요리 좀 해봐. 요리도 좀 하고. 수리해, 수리, 수리, 수리! 수리, 수리! 아니, 너 말고. 계속 수리! 야, 달걀! 좋아요, 좋아! 야, 버텨! 수리하고 있죠? 이기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는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배고프니까? 아니, 아직 괜찮아요. 버트럼도 가서 자. 됐어요. 이제 먹거리는 이 정도면 됐어요. 저희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거예요. 빨간색이. 빨간색이 저희 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팀이 이기고 있긴 한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됐지? 야, 물 좀 만들어. 물. 음식도, 야, 물 먼저 만들자, 물. 아니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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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진짜, 진짜 잘못 클릭했어. 오케이! 이기고 있어요. 물. 나무가 진짜 얼마 없어요. 나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진짜 극악이에요, 난이도 진짜, 이거. 적은 손실. 적은 큰 손실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큰 손실이면 큰 거고 적으면 적은 거지. 적은 큰 손실은 뭘까요? 장작. 장작 마저 캐자. 덫을? 잠깐만, 야. 아예 만들어. 덫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덫. 이 덫을 두 개 만들 수 있겠다. 이겼다, 이겼다, 오! 이겼어요. 전투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겼어요, 이거. 이긴 겁니다, 이거. 이게 저희 거기 때문에. 자, 먹어. 가져가. 전달해주고. 아, 바쁘다. 이거 제작. 이거 쥐덫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벽 4개 손상. 그래요. 이번에 저희가 정말 잘 이긴 거예요. 오, 25대 21. 그 다음 이제 좋아요. 다친 애도 얼마 없고 질병 수리하고 있고요. 아니, 질병 고치고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달걀 갖고 와. 획득. 그리고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지금 판자가 너무 나무가 너무 없어요. 나무가 진짜 수리하고. 쟤는 자고 있고. 레나로. 아, 다음 시간 되면 배고플 것 같은데. 매우 피곤. 얘도 자야 되겠다. 그쵸, 얘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됐다.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특별히 도시 수색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찰하고 얘는 쉬게끔 하고 이번 턴은 그냥 넘겨야 될것 같아요. 당신 앞에 또 이상한 애가 왔어. 마리지가 심하게 다쳤어. 모두 지난 일이요. 전투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난 직접 보고 싶었어. 우리 병사들을 돕는 영웅들이 누구인지 말이요. 화살. 아, 지금 야, 이런 거할 시간 없다. 우리도 허덕이고 있다, 야. 여러분. 고급 보루 지원. 투석기. 여기 투석기. 타르스모커 섬. 고급 용광로에서 솥을 제작한 뒤에는 야간에 솥을 타르스모커 섬으로 가져가. 아, 근데 못 가잖아. 됐다. 물. 물 나왔어요. 그리고 4일 뒤에. 우와. 빨리 넣어줘야 돼, 이거.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전달. 전달. 전달 앞으로. 야, 너. 음식 먹고. 아, 얘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장작이랑이 없는데? 옷걸이 갈증이구나. 오메 오메. 아, 착하겠다. 먹어. 배고프니까. 너도 목타지? 이거 수리를 해야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나무 20개. 나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진짜 이거는? 아, 나무 그냥 이런 거 캐면 안 되나? 아, 이런 거 캐면 되잖아. 나무. 나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야, 닭, 먹어. 야, 이거라도, 됐다. 사라졌다. 섭취 시 허기를 줄일 수 있으며, 정원 텃밭에서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텃밭도 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광물이 필요하죠? 야, 정원 텃밭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두개 필요해요. 결론은, 와, 극악이다, 극악. 아, 이거. 화살도 만들어야 됩니다. 삽이 필요한데, 나무를 진짜 어디서 구할 방법이 없는데? 아, 왠지 여기서 접어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정말 나무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큰일 났다. 물이. 여러분, 첫 트라이긴 하지만 왠지 여기서 접어야 될것 같은데요. 나무를 진짜 어디서 구하지? 여러분 그냥 우선 넘겨볼게요. 넘기고. 넌 쉬고 쉬고. 오케이, 얘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봐야 갈 수가 없어요. 여기를 어떻게 가라는 거야? 다른 지역을 가야 되는데,
아, 진짜. 골치가 아픕니다. 오, 어디로 가야 되지? 저쪽 상어, 이제 상어 작용하는 곳 있죠? 그쪽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여기도 있었잖아요. 오른쪽에도 상호 작용하는 거 있었죠? 이쪽으로 가시면은 제가 나중에 한다고 하고 안 갔는데 열쇠를 그런 데서 얻어야 되나? 골든 코너 이쪽 안에 들어가면은 야야야 미안해. 미안해. 야, 가, 가, 가. 가! 가야 돼! 이제 돌아서도 갈 수가 있잖아요? 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자, 상호작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당신은 주택가 근처에 있는 작은 광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은 부유한 직조상이 살던 곳입니다. 아, 뭔가가 안쪽에 있습니다. 간단한 작업복을 입은 살찐 여성이 초를 들고 복도 안쪽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이로군요. 야전병원. 와. 이들을 내버려두고 갈수 없었어요. 그녀는 간단한 치료를 마친 환자 시민 병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했고 전상당한 지식이 있죠. 물건을 교환하는 건 어떨까요? 거래합시다. 아. 아, 어떻게 하는 거야? 뭘 주고 뭘 받아올 수 있는 거지? 와. 이야, 이런 게 있다고? 야.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몰랐네요. 어쨌든 이렇게 상인이 있다는 거. 지금은 뭐,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줘야,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야, 야, 야! 걸어. 이 상인이 있다는 거. 이제서야 알았는데. 저 이제 마을 가면은 죽어요, 애들 다. 100% 다 굶어 죽습니다. 역시 좀 해봐야. 아,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하나 있네요. 저쪽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걸어, 걸어, 걸어. 이쪽 가면은 뭐다? 굶어 죽는다. 이제 곧 리타이어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아요. 여기는 뭐가 있었죠? 거리에 있는 간판을 보아 여기는 약재를 팔았던 백조 아래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내부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문업 탑월이 있음에도 군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늙은 맴링을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 벽에 처박힌 채 기괴하게 뒤틀린, 아. 어쩌면 위층에 있지 않을까요? 야. 부셔. 당신은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 의미를 되새기자 실망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약재상이 여기에 물건을 보관했다면, 아, 지금도, 아, 어쩌라고 그래서. 뭐, 삽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나? 그렇겠죠. 뭔가 삽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것 같기도 한데,
결국은 돌아가면 뭐다? 아무것도 없다예요. 그 돌무더기도 마찬가지고 삽을 빨리빨리 만들었어야 될 것 같아요. 삽을 제일 먼저 만들어서 막 이렇게 돌무더기 같은 것을 먼저 막 부셔야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마을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귀환을 했고요. 다 굶어 죽어요, 여러분. 오케이, 전부 획득하고 모두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배고프고 니들도 배고프냐? 나도 배고프다. 나무가 없기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금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쵸? 지금 뭔가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오케이, 빗물은 계속해서 비가 지금 내리기 때문에 빗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나마 빗물은 계속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타이어를 해야 됐던 분위기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리타이어를 할 때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휴식 좀 하고 먹고 약초도 하나 먹어봐. 됐어요. 자, 이제 휴식을 취하고 빗물은 계속 모을 수 있을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요.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